길이 완전히 끊겼네요. 네. 아하. 마을 시작점에 이렇게 두 개의 철탑이 경사각이 살벌합니다. 와, 이게 맵도야 이게.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용문산 두리봉 아래에 넓게 자리한 아늑한 남향바지 마을이죠. 계획관리, 보전관리가 섞여있는데요. 어떤 곳은 무려 도시가스가 된다네요. 가장 큰 장점, 뭐니뭐니 해도 배송. 이제 여기 양평 산골짜기까지 글쎄 쿠팡이 들어온다네요. 최근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양평읍. 항상 먼저 움직이는 건 늘 이런 대기업이라니까요. 여기서 끝이 아니다. 두 번째 장점, 바로 엄청난 미래가치. 이 동네가 글쎄 논란의 저기 그분들 땅이지 뭡니까. 작년에 백지화 이슈마저 있었지만 뭐 위치야 어쨌든 고속도로는 결국 뚫린다는 게 지역민들 중론. 이곳 양평읍 일대와 후에다룰 강상면 일대가 가장 큰 수혜지라고 하니까요. 좌우지간 이 영상 그리고 다음 영상까지 꼼꼼히 시청 바랍니다. 하지만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. 이건 뭐 아예 마을 정중앙에 대놓고 우뚝 서 계시네요. 이게 다 근처의 용문 변전소 때문인데요. 이 고압 철탑선 지중화 민원은 해마다 계속돼도 영 진전이 없다는군요. 또 하나 근처에 포부대가 있습니다. 이건 내수용 지도에 난부이고요. 오직 구글맵에서만 보이니까 꼭 체크하시고요. 해간 포소리가 어찌나 큰지 양평읍 시내까지 그냥 쿵쿵 이전하긴 할 거랍니다. 2030년 예정이라는데 뭐 좀 더 지켜봐야겠죠. 이 동네 네이버에 매물 많습니다. 대지 호가는 평당 가격의 60%를 곱하면 150에서 320만원. 공시지가로 실거래가를 유추해볼까요? 산 아래 보전관리 대지는 110만원, 위쪽 계획관리는 150만원. 결국 실제 가격은 네이버 호가와 실거래가의 중간쯤이 되겠죠. 평당 약 110에서 320 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마을 입구인데요. 원형 교차로도 있고요. 저쪽에 버스 지나가고 있습니다. 요렇게 해서 요 산기슭 따라 올라가면 우리 백안리 마을이 쭉 펼쳐져 있죠. 양평에서 교통 갑을 꼽으라면 주저할 것 없이 바로 여기입니다. 서울 쪽 가까운 데는 한번 막혔다 하면 6번 국도에서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요. 여긴 보세요. 사방팔방 돌아나갈 길이 있고 또 아까 보셨듯 큰 거 하나 조만간 추가되죠. 게다가 여기 양평역엔 KTX까지 정차하니 말 다 했죠. 이렇게 외곽으로 빠지면 반드시 살펴볼 게 바로 응급시설 접근성. 양평에서 가장 큰 병원인 양평병원까지 10분 3.6km. 통계청 사이트 보니까요 5분대 도착도 꽤 많습니다. 확실히 군청 소재지로 뭔가 다르긴 다르다, 그쵸? 이 동네가 지역 최대 상권이죠. 양평에서 물건 찾는다, 여기 없으면 그냥 없는 겁니다. 또 가까이 롯데마트도 보이네요. 교육도 나쁘지 않습니다.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11분 3.6km. 살짝 거리가 있지만 읍내에 중고등학교가 다 몰려있는데 특히 양일고는 지역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하니까요. 중고생 자녀 있으신 분들 조금 더 고민해볼만 하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 장점은 쿠팡 배송지, 뛰어난 교통, 밝은 미래. 양평에서 이 정도면 거의 신도시급이죠. 더 긴 말 안 하겠습니다. 이 마을 단점은 송전탑, 높은 경사, 부족한 생활 인프라. 선하지 위험성은 여전히 확실하지 않죠. 게다가 산골 밑은 고립 위험마저 있으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양평에서 쿠팡 되는 데가 또 있죠. 같은 돈이면 여긴 어떨까요? 이 근처를 제대로 알려면 이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!